우이천과 중랑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서울에선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도봉구 우이천과 노원구 중랑천. 이곳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를 서울시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현재 발견 지점은 인근 출입이 차단됐으며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경우 닭, 오리 같은 가금류는 반출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농장 형태가 아닌 관상 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 가구가 많아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생조류보다는 가금에서 계속 퍼지고 있잖아요. 가금 농장, 닭.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금 농장이 없거든요. 서울에는. 국내에선 현재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 등 야생 조류와의 불필요한 접촉은 최대한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가금류 이동 제한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임상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